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오늘 사연은 익명 요청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2019년 기준 14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고 서러워서 한 친구한테 털어놓았죠. 그 친구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죠. 어느 날 계속 친구가 누구누구가 좋아하는 사람 안다 이러고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알려줄까봐 불안해요. 그래서 제 진짜 절친인 애한테 제가 직접 알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다음날 학원에 가보니까 소문이 퍼져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많은 반들 중에 저희 반에서만 퍼져서 다행이긴 한데 남자애들이 맨날 저한테 야, 너 수학쌤 좋아한다며? 크크크. 쓸데없이 왜 좋아하냐? 크크크. 이걸 쌤한테 말하면 크크크. 등등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 어떻게 하죠? 이게 제 잘못인가요? 오늘 사연은 조금 답답한 기분이 드는 사연이네요. 당연히 사연 보낸 분은 잘못이 없죠.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경우는 정말 흔한 경우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주변에 퍼뜨린 친구가 정말 잘못한 거죠. 사연 보낸 분은 오히려 용기 있어 보이네요. 좋아하는 감정을 주변에 알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법이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주변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힘내세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